20대 남성이 대구 도심 주택가에서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충격적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납치와 폭행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히 우발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라 납치와 감금을 주도한 일당 7명이 갓 20살이 된 청년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남성이 창문을 붙들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른 남성이 다가와 머리채를 잡고 또 다른 남성은 담을 넘어와 그대로 끌고 갑니다. 20살 A씨는 지난 12일 밤 대구 한 주택가에서 7명에게 납치돼 칠곡군의 한 공동묘지로 끌려갔습니다. 근처 가정집으로 도망쳤지만 쫓아온 일당에게 잡혀 다시 대구의 한 원룸에 감금됐고 목격자 신고로 8시간 만에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4명 가운데 2명은 대구 번화가에 있는 클럽 직원입니다. 클럽에서 A씨를 만나 친해진 뒤 지난 한 달간 술값을 빌미로 A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클럽에서 먹은 술값을 X한테만 어떻게 보면 독박을 씌운 거예요. 계속 돈을 줘도 걔들이 돈을 추가적으로 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법 자금 대출 같은 것도 막 하라고 강요를 했었어요. A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강요한 뒤 단말기를 팔아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휴대폰 깡을 하고 불법 대출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씨 부모가 이들에게 보낸 돈만 400여만 원. 더는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하고 폭행하고 납치까지 했습니다. 감금할 때는 X한테 휴대폰을 아예 안 줬어요. 아예 바깥하고 그냥 연락을 차단하도록 휴대폰도 뺐고 화장실에 가둬놓고 물만 주고 막 밟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 이면에 조직적인 금전갈취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